독립영화를 한 자리에 모은 색다른 영화 전시회가 대구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가 탄생하기까지의 제작 과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018년 김재환 감독이 제작한 독립영화 칠곡 가시나들입니다. 경북 칠곡군 양목면에 사는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던 할머니들이 한글을 깨치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해 문예학교에 다니는 할머니들을 3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경북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뮤지엄 시네마 페스티벌 장소감에서는 13편의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칠곡으로 전학 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찾을 수 없습니다와 경북 성주의 한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두고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참외향기 등 13편 모두 대구 경북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오히려 익숙해서 지나쳤던 장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전쟁 기간 제작된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화 태양의 거리도 소개합니다. 피난지 대구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음향은 소실됐지만 실제 1950년대 대구 모습을 영상으로 남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하고 있는데 월요일을 뺀 평일은 하루 한 번, 토, 일요일은 하루 두 번 상영합니다. 감독들의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 등도 전시해 영화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사는 곳과 사람의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기획된 뮤지엄 시네마 페스티벌은 다음 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